쿨박차는 대형 트럭이에요. 25톤 카고 트럭인지 그건 좀 이따 보겠습니다. 버스가 들어오더니 멈추네요. 허허. 버스가 뒤에서 내가 앞에 가고 있었는데 들어와요. 축 앞으로 가요. 내 앞으로 들어와요. 이럴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버스가 그 앞으로 들어와서 미안해요. 쏘리, 쏘리.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버스가 이렇게 들어오더니 내 앞으로 나보다 더 빠른 속도로 들어오더니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가다가 멈춰요. 버스가 완전히 들어온 때로부터. 자, 가는 줄 알았는데 이때 시간이 08시 43분 09초죠. 그러면 시대 10초, 11초, 12초 딱 5초 걸리네요. 4천 몇초 걸리네요. 아버님께서 25톤 트럭에 짐을 싣고 그럼 25톤 트럭이면 짐 실으면 40톤 되는 거죠. 4초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5초를 달릴 버스가 갑자기 들어와서 급정거하는 바람에 부딪혔습니다. 20명 타고 있었대요. 6명이 병원 간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고, 경찰은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거리인데 왜못 세웠느냐면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경찰은 풀박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그럽니다. 버스는 차 고장으로 갑자기 섰다고 그래요. 아니, 서면 오른쪽에 있었지. 왜 거기를 들어와서 거기서 아니, 5초를 가만히 있었지. 차도 안 오는데 거기는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여기 있네요. 이렇게 큰 트럭이에요. 이렇게 큰 트럭, 20톤 트럭. 버스가 이렇게 오면 여기 길도 미끄럽네요. 이 트럭은요, 최고로 빨리 가봤자 90 이상 못 갑니다. 버스는 110까지 달릴 수 있어요. 버스가 더 빨리 들어오더니 여기서 갑자기 거기서 왜 거기서 멈춥니까? 아, 고장 났으면 왜 거길 들어와요? 오른쪽으로 가지. 이 공간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경찰은 뒤차 가해 차량이래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누가 가해 차량? 누가 가해 차량? 1번. 경찰 말대로 트럭. 왜 멈출 수 있는데 못 멈췄냐? 뻔히 보이는데. 2번. 버스. 누가 가해 차량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의견 보겠습니다. 버스죠. 여기서 트럭이라는 분이 계세요? 와, 여기서 트럭이라는 분이 계시네요. 트럭이 어떻게 피해요? 저는요, 이거를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이렇게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당연히 버스가 가해 차량이죠. 당연히 버스가 가해 차량이고 저는 어떻게 질문하려고 그러냐면은 버스가 100% 잘못이다? 1번. 2번. 100대0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저는 100대 0이에요. 왜냐하면요, 이거 피하려고 그러면 버스가 들어올 때 바로 급제동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갑니다. 앞차랑 충분히 거리를 두고 가는데 버스가 요때, 이때 급제동했으면 겨우 멈출 수 있을까요? 이때가 5초예요. 5초. 그래서 사고 날 때가 9초 후죠. 네, 13초. 버스가 들어올 때로부터 8초입니다. 내가 잘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버스가 들어오더니 빨리 오는 트럭이, 버스가 이때 여러분들 급제동하십니까? 저럴 때 급제동해요? 이때 급제동했으면은 8초. 근데 25톤 트럭이요. 시속 90으로 달리면 8초에 못 멈출걸요? 대형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자, 내 차에 짐을 가득 실었다. 그리고 25톤 트럭인데 짐은 이렇게 싣고 있다. 이렇게 짐을 싣고, 그리고 시속 한 8, 90으로 가고 있다. 8초 만에 멈출 수 있나요? 급제동해서? 어떠세요? 강재진이 못 멈춥니다. 못 멈춥니다. B 형님 못 멈춰요. 못 멈춰요.
10초에 멈출 수 있을까 말 거예요. 미리 앞에 보면은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서서히 버스에서 멈추는 거죠. 저래 갑자기 들어 쑥 하면은, 그러니까 버스가 내 앞으로 들어올 때부터, 비상등 키면서 들어올 때부터 그때 급제동한테 못 멈춰요. 못 멈춥니다. 여기서요, 버스는 왜 비상등 켰을까요? 보시죠. 여기는 마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쪽 오른쪽으로 해서. 그래서요, 에버랜드 쪽으로 가는 길이 나와요. 이렇게 비상등 켜고 들어오면은, 앞으로 들어와서 미안해 생각하지. 그리고 고장나서 그냥 가서 서도 되잖아요. 그냥 가서 저기 가서 길 오른쪽에 가능하면 이런 쪽으로 거쳐서요. 이렇게. 버스가 들어올 때, 버스가 비상등 켰으니까 나도 미리 아니, 버스가 미안, 나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차가 거기 갑자기 멈추고 어떻게 알아요? 멈추려면 그냥 가던 길 똑바로 멈추죠. 저는 버스 100%라고 생각합니다. 투표도 해봤어요. 지난번에 투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3,353. 25톤 트럭에 짐 가득 싣고 고속도로 달리던. 근데 5차로 버스 앞으로 쑥 들어왔다. 여러분들 의견 어떻습니까? 이렇게요. 버스 100%라는 의견이 83%. 버스 가해차량 의견이 14%. 50대 51%. 트럭이 가해차량 의견은 0.5%. 9,300명 중에서.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저 100대 0이에요. 트럭이 100% 피해자예요. 그런데 오히려 트럭을 가해 차량으로 한다고요? 0.5%에 해당되는 분이 바로 교통사고 그 사건의 조사관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미 한번 투표해봤던 거왜 제가 한번 더 여러분들께 소개를 할까요? 저한테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확고한 백대형이라고 제가 유튜브에서 크게 부르짖겠습니다 라고 지난 작년 12월 14일에 얘기했는데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공론화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격려와 응원을 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이에요? 지방경찰청이에요? 지방경찰청으로 이관돼서 재조사 했죠? 그리고 KBS2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한문철 TV에 한문철의 블랙박스도 소개됐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님의 의견, 그 의견과 유튜브, 그리고 KBS 나온 거다 경찰청에 제출했는데요. 그리고 저걸 어떻게 피하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수사 결과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해 차량이래요. 우리가 가해 차량이래 더 많이 잘못했대요. 그리고 버스가 급제동할 때가 아니라 들어올 때 차선 밟을 때부터 시간을 산정하더라고요. 이야, 아까 그랬죠. 그 차가 차선을 밟을 때부터 8초예요. 8초 동안은 못 피해요. 아유, 대형차 타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피해요? 근데 지방경찰청에 이의 신청했더니, 아니, 그동안에 뭐 했어? 앞에서 비상등 기차가 들어오면은, 아이, 뭐가 그때 바로 급제동했어야지! 그래서 공문을 보내왔대요. 경기도 남부지방경찰청, 기아께서 버스의 급차로 변경과 급제동한 것이 사고 원인이다. 근데 트럭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가해자로 처리된 것이 부당하다라고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자, 제출된 영상을 보면 화물차는 버스가 진로 변경을 시작해서 완료 후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다가 급제동한 버스 뒤를 들이받은 것이 확인됩니다. 버스가 진로 변경을 완료한 다음에 한참 지나가다가 들이받았다. 상당 거리를 진행하다가 들이받았다. 버스가 진로 변경하기 시작한 7초 후 부딪혔다. 저는 한 8초인 줄 알았더니 7초네요. 네, 7초 후에 진로 변경 시작 후 7초 후에 부딪혔다. 화물차는 시속 81km로 주행했다. 네, 제가 80에서 90 정도라고 봤죠. 그리고 화물차의 속도를 근거로 정지거리를 분석한 바, 화물차 운전자가 버스가 들어올 때 차로 변경 시점, 그때 버스를 인지하고 급제동했더라면 그 전에 정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그리고 버스가 진로 변경을 급제동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아니다. 화물전진자 앞을 잘 봐야 된다. 전방주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진로변경한 버스에 대해서 조심했어야 된다.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 확보하는 등의 주의 의무를 다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건은 민원인 차량, 화물차가 직접적인 원인, 즉 1차량이다. 화물차가 1차량이다. 화물차가 1차량이다. 그래서 1지구대 고순대 1지구대 잘못 조사는 잘못이 없다. 잘못이 없다. 잘못이 없다. 저는 화가 무진장 납니다. 예. 좀더 크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크게 보세요. 버스가 진로 변경해서 완료할 때까지 상당 거리를 갔다. 7초 걸렸다. 81km로 달리고 있었다. 차로 변경 시점, 그때 버스를 보고 급지동했었더라면, 그럼 정지할 수 있을 것이 있었을 텐데, 너왜안 했느냐? 전방을 잘 보고, 그리고 안전거리 확보하고, 그래서 사고 안 났을 것이다. 그래서 화물차가 1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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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틀리고 경찰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한 변호사는 버스의 100%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버스가 차선을 밟기 시작했을 때부터 사고 시까지 경찰이 7초라고. 저는 한 8초로 봤는데 7초래요. 7점 몇 초? 7초? 들어오는 순간에 급제동했어야 된다. 그래서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고요? 지금 여기에 대형차 운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버스가 들어올 때 급제동하나요? 다시 한번 보세요. 아, 성질나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앞에 가고 있어요. 81km로 잘 가고 있습니다. 버스가 와요. 버스가 오더니 이때 들어와요. 이때 급제동했어야 된다. 이때 급제동해서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급제동했더라면. 자, 버스가 나보다 빨리 들어오면서 이때 급제동했어야 된다. 이때 왜 급제동 안 했느냐? 나보다 빨리 옆에서 오른쪽 추월해서 가는데 저때 급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급제동합니까? 위험합니까? 버스가 나보다 앞으로 추월해 가는데 나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는데 왜 내가 급제동합니까? 그리고 이때 급제동하면 멈출 수 있다고요? 7초 만에? 참나. 승용차만 맨날 상대한 모양이죠. 25톤 트럭에 짐을 가득 싣고 여기서 쓸수 있다고요? 자, 이렇게 해보십시다. 25톤 트럭 달려. 달려라. 한이야. 달려라. 달려라. 달려.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가자. 대신 위험하니까 다른 차도 못 가게 하고요. 너 그냥 계속 가. 앞으로 가. 그리고 언젠가 들어갈 거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언젠가 들어갈 거야. 그럼 긴장을 한 10km는 긴장하는데요. 430km는 긴장 못 해요. 그냥 가다가 잠깐 풀어줘요. 그러다 갑자기 팍 들어가서 딱 이렇게 똑같이 해보고. 7초 만에 멈춰보라고. 멈출 수 있을까요? 그래, 멈추면, 그래, 트럭이 내 가해차를 인정한다. 경찰에 제일 높은 사람 나오라고 그러세요. 경기도 남부지방경찰청에 교통관장에서 제일 높은 사람 나오라고 그러세요. 한번 해보자고요. 저를 어떻게 피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경찰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스가 100%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경찰이 올 거,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1. 경찰 말이 옳다. 2. 한 변호사 말이 옳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대한민국에 제가 볼때 이렇게 억울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이분은요. 트럭 수리 견적 4천만 원이래요. 화물차 탑 교환했대요. 트럭은요, 자차 보험 안 됩니다. 이 사건, 100% 손해배상 버스가 해줘야죠. 그런데 경찰은 트럭이 네가 가해 차량이다? 버스도 조금 잘못했다? 트럭이 가해 차량이다?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억울해서 이의 신청했더니
경찰은 트럭을 가해 차량이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습니다. 민간심의위원회. 자, 트럭 운전자 이의 신청하세요. 그러면은 지방경찰청에서 결정한 곳에서 한번더 판단해 줍니다. 민간심의위원회. 그래도 한번더 해보세요. 물론 민간심의위원회가 대체로 지방경찰청의 그 결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 같아요. 안 바꿔주려고 그래요. 대체로 안 바꿔주려고 그래요. 근데 바뀔 때도 있어요. 한번 좀 기대해 보십시다. 저 진짜 이거 대한민국 경찰의 현 주소가 여기까지인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버스가 가해 차량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버스가 100%라는 의견이 지난번에 9천 몇백 명이 참여했을 때 버스가 100%라는 의견이 81%였습니다. 트럭이 가해 차량의 의견은 0.5%였습니다. 왜 대한민국 경찰관들은 그 0.5%에 해당되시는지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영상 보면서 마치겠습니다.